원래 우리가 1번부터 나가야 되는 거긴 한데 사실 둘다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게요. 1번부터 풀어보시죠. 풀고선 그 다음에 내가 해설하고 지금 넘어갈게요. 질문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볼게. 정말 키워야겠다. 이제 고이니까 문장에서 질문 분석, 질문 분석 따로 안 합니다. 자, we're sitting outside a restaurant in Spain. 나는 스페인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대. One summer evening waiting for dinner. 저녁을 기다리면서. The aroma of the kitchens. 아로마가 뭐야? 아로마 많이 들어본 적 있잖아. 아로마 효과. 아로마는 냄새는 향기야, 향기. 그러니까 좀 잘 안 쓰이는 단어 중에 odor이란 말이 있거든. 얘도 똑같이 냄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아로마면은 조금 그 좀 향기로운 냄새를 얘기할 때 아로마를 쓰고 말 그대로 악취 이런 거 얘기할 때 odor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훈 odor 이런 거 할 수 있지. 자, 어쨌든 부엌에 있는 향기가 excited my taste buds. buds가 뭐냐? 여기서 나와있죠. 미뢰를 자극을 시켰대. 미뢰를 흥분시켰대. 그러니까 맛이 되게 좋게 냄새가 났다는 얘기가 되겠지. My future meal was coming to me in the form of molecules during a drifting through the air.
자, 내 이제 미래의 식사를. 왜 미래의 식사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지금 부엌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음식 지금 나한테 온 거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얘는 지금 요리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지. 앞으로 나에게 올 이 식사는 어떤 형태로 오고 있었냐? In the form of molecules. 분자의 형태로 오고 있었어. Drifting through the air. 공기를 여행하고 있는.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냄새라는 거야. 그냥 냄새로 오고 있었어, 나한테.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내 눈이 보기에는 매우 작은 분자였어요. But detected by my nose. 내 코에 의해서 감지가 되었대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얘는 과거 분사거든? 이거는 어법으로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 자, 어떤 형태든지 과거 분사 아니면은 현재 분사 형태가 있을 때 뭐가 맞는지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봐봐. Detected라는 과거분사 나왔지. 뒤에 지금 목적어 있니 없니?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왔어? By my nose라는 ADM 역할하는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아, 과거분사가 OK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모든 ING랑 모든 과거분사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 The ancient Greeks.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First came upon the idea of atoms this way. 이 방식으로 atoms, 원자에 대한 생각, 원자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떠올리게 되었대. 눈, 그럼 이 원자의 개념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코로는 이제 느껴지는 그거가 이제 기본적인 원자의 첫 번째 개념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매우 작아서 눈으로 못 보고 근데 코로는 느낄 수 있는 거. The smell of baking bread. 자, 이제 빵을 굽는 그 냄새는 suggested to them. 그들에게 제안해 줬대요. That small particles of bread. 이제 빵의 작은 그 입자들이 existed beyond vision. Beyond가 뭐야? Beyond. Besides랑 다른 거예요. Beyond는. Beyond 말고 여기. Beyond는 뭐냐? 어머를 넘어서서야. 자, 시각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를 해줬대. 같은 말이지 앞에 있는 거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코로 느낄 수 있었다.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어요. The cycle of weather. 그리고 날씨의 이 순환 효과 같은 거. 순환은 disprove this idea. Disproved가 무슨 뜻이야? 근데 disprove가 뭐지? Prove에서 나온 단어긴 해요. Prove가 뭐야? 증명하다. Disprove는 거짓임을 입증하다는 뜻이야. 자, 근데 이 this idea가 뭔데? 여기서 얘기하는 this idea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this idea 여기까지? 맞아요. 쉽게 말하면 위에 있던 내용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아이디어지. 근데 이거 거짓이야? 아톰 있잖아. 원자 있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럼 얘가 잘못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쉽지? 사실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는 저는 진도가 나갔던 부분이라서 빨리 한번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어? 무슨 문제? 아니, 이거는 방금 한번 넘어가고 2번으로 갈게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갑자기 강아지 소리가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아, 강아지. 길에서 주무신 거예요? 미쳤어요? 길에서 개를 주웠다고. 어디서 주신 거예요? 백연차에서 데려왔어, 당연히. 아. 썰이 너무 웃겨, 그냥. 나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거든, 지금. 결혼을 해서 1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근데 뭘 쪼개. 네. 네, 여자친구랑 어제 애견 카페를 가볼까 해서 갔단 말이야. 네, 내 본가에도 자주 갔었어. 부모님께도 자주 갔었으니까 같이. 거기 개가 있어서. 개 한번 보고 싶대. 가서 봤는데 애도 너무 귀엽더라고.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어? 귀여운데 애견이셨다고 한번 가보지. 애견이셨다고 진짜 애기들만 있지 않냐고. 한번 보고 싶다고. 갔다 왔어. 그럼 백화점 가서 데이트하고 집에서 이제 같이 일요일을 즐기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거든. 치킨이랑 맥주를 먹고 갑자기 울어. 무한도전 보고 있는데 왜 우냐고 했더니 아까 본 귀여운 애가 데려왔어야 했는데 못 데려와서 너무 미안하다더라. 밤 10시 반에 애견 전문 닫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랬더니 전화 한번 해보면 안 되냐고. 걔 다른 데 갔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전화하니까 아저씨가 자다가 전화 왔더라고. 문 열어도 되고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데려왔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귀여워요. 사진 보내줬는데 안 봐.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어. 얼굴? 자고 있는 거지. 아, 자고 있는 거. 했냐? 네? 했어? 아, 풀어야 되는 거야? 아, 풀라고. 네. 아까 있던 거 그냥 생각나서? 네. 사연이 됐지. 아, 오케이. 사연은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제 첫 번째로 찾으면 되냐면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명사 혹은 더 플러스 명사것이. 왜 얘가 중요하냐? 대명사가 뭐야? 대명사의 정의가 뭐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대명사는 앞에 어떤 명사의 언급이 없이 대명사가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이 대명사가 무엇인지 꼭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도 똑같아. 더 명사 언제 쓰는 거야? 더가 무슨 관사야? 정관사. 정관사지. 정관사의 뜻이 뭔데? 정해졌다는 거. 이 명사가 뭔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명사가 나오려면 앞에서 이 명사의 언급을 한번 해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연결어 같은 거 잘 보시면 돼요. However 아니면 뭐 and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설명이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 하고선 풀면 사실 원래 순서 문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3분씩 걸리는 문제란 말이야. 거의 빈칸 문제랑 비슷한데 저거 생각해가지고 공식대로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A, B, C 봤는데 지금 B에서 내가 말한 연결어 한번 나와 있었고 C에서 this라는 대명사 나와 있었어요.
그치? 자 그럼 C를 먼저 볼게. This is true for anything you attempt. 너가 시도하는 어떤 것이든지 전부 이것은 진실이다. 그럼 이것이 뭔지 알려줘야 되겠네. 자 이 문장 다 볼게요. 여기서도 이 문장이 길게 나오더라도 이 내용이 길어도 핵심만 살려줘. Habits create foundation for mastery. 자 마스터리라는 것은 숙련이지. 딱 많이 이제 수월하게 잘하는 단계를 마스터리라고 하는데 Habit, 습관이라는 것은 숙련을 만들어준다. 끝이야. 뒤에 있는 거 뭐냐? 체스에 대한 예시예요. 여기 내용 안 읽어도 돼.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습관이라는 거 반복해서 계속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숙련을 만들어준대. 자 근데 B로 한번 가볼게. B에 however 나왔지. however이 나왔으면 하지만 the benefits of habits. 근데 여기 the benefits라고 했네. 이거 먼저 나올 수 있니 지금? 습관의 장점들 지금 나열해줬어? 안 나열해줬어? 안 나열해줬죠. 그럼 B는 첫 번째로 아닌가요?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쉬운 거 A 지우세요. A 첫 번째 안 나와요. 그러면 남은 거 C밖에 없네. 그 습관이라는 것은 숙련을 만들어줬어. 너가 하는 어떤 것이든지 습관이 숙련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럼 C로 시작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C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봐봐. When you know the simple movement so well, 너가 간단한 것을 너무 잘 알면은 that you can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게 된다는. 1 더하기 1, 뭐야? 생각해야 돼? 필요 없지. 그러면은 you are free to pay attention to more advanced details.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배워? 2 더하기 1을 배우고 100 더하기 100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렸을 때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너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간단한 걸 잘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어. In this way, habits are the backbone of any pursuit of excellence.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습관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척추가 된대. 기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Of any pursuit of excellence. 어떠한 완벽에서도 어떠한 완벽이든지 그것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뭐야? 습관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한 건 뭐야? 장점이야? 단점이야? 습관의 장점 얘기하고 있어? 단점 얘기하고 있어? 장점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A를 한번 볼게요.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Mindless가 뭘까? 말 그대로 생각 없는 일. 생각 없는 반복. 야 생각 없는 반복.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깜지도 생각 없는 반복에 해당하는 거지. 장점이니 단점이니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연결 있었어 없었어? 지금 여기 좋은 얘기인데 갑자기 바로 안 좋은 거 얘기한다고 연결 없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나오면 돼. C 다음에 B, 그 다음에 A. B에서 뭐라고 시작해? 이제 이 장점들은 come at a cost. 비용이 들어간대.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단점도 존재한다. 핵심 끝. 단점도 있어.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A에서 또 뭐 얘기해 주는 거야? 습관은 계속하다 보면은 그냥 생각 없는 반복으로 간다. 또 다른 단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CBA. 얼마나 어렵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딱 보면은 이거 찾았지. 디스 찾았지. 여기서 연결되는 거. A, B 처음에 아닌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더랑 하우엠을 찾으니까 바로 BA 나왔잖아. 빨리 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3번으로 가봅시다. 어? 아니 여기 아니네. 주변으로 넘어가야지. 여기 9페이지.
순서 문제랑 거의 비슷하겠네. Their brains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뇌죠. 그럼 그들이 누군지를 찾아줘야 되겠지. 자, 그들의 뇌는 had seized. seized가 뭐야?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cease fire. 소문 적으면 사격 중지란 말이야. cease는 중지, 멈추다는 뜻이야. 자, 몇몇 케이스에서 그들의 뇌는 전체 기능을 다 멈춰버렸대. 여기까지 오케이. 한번 볼게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s of the 1960s, 1960년대까지 있었던 모든 그 의학적 성과들 중에서 the most widely known,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was the first heart transplant. 트랜스플란트가 뭘까? 아니, 비슷하긴 해. 수술의 과정이 어떤 수술일까? 플랜트가 뭐야? 플랜트를 동사로 쓰면 뭐지? 심다. 트랜스가 뭐야? 보통 언제 써? 트랜스? 바꾸다. 바꾸다 이렇게 쓰는 거. 그러면은 바꿔서 심는데 곧 이식이에요. 자, 그래서 1960년대에 있었던 의학적 성과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심장이식이었대. Performed by a South African surgeon. Surgeon은 외과 의사입니다. 자, 어쨌든 1967년에 있었던 외과 의사의 심장이식 수술이 가장 잘 알려졌을 때. 여기서 their brains 나올 수 있을까? their이면 앞에 있는 명사는 복수형이 나와야 되겠네. 근데 복수형으로 나온 거 여러가지 없어요. achievements. 성과에 내가 멈출 수 있어? 안 되겠죠. 1번 질문이. 그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가장 좋은 정답률을 기록하는 거는 소거법이 가장 좋아. 진짜 정답 아닌 거 먼저 싹싹 지워주면 돼. 그게 제일 편해요. The patient's death 18 days later did not weaken the spirits of those who welcomed the new era of medicine. 참, 환자가 죽은 다음에 18일이 지났는데 이 18일 지난 것은 did not weaken,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 The spirits of those who welcome the new era of medicine. 새로운 의학의 시대. 에라가 시대예요. 새로운 의학 시대를 환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진 않았어. 근데 여기 2번도 그럼 들어가면은 지금 대열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복수형은 요거밖에 없잖아. Spirits of those who welcome the new era of medicine. 새로운 의학의 시대를 환영하고 있는 이 영혼들이면 얘네들은 의사야 아니면 환자들이야? 환자예요. 새로운 의학의 시대를 바라고 있다니까. 와, 새로운 의학 기술이 발명됐어. 우리 새로운 수술법 도입해보자. 이거 환자가 하는 거야? 의사가 연구하는 거죠. 의사들은 내가 멈출까? 아니겠죠. 2번도 지워줍시다. The ability to perform heart transplants.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was linked to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냐? The development of respirators. Respirator가 뭘까?
인공호흡 기계. 근데 리스파이레이트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부활시켜 주는 거야. 부활시켜 주는 것의 발전이라고 이것이 나왔어. 인공호흡기의 발전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대. Which had been introduced to hospitals in the 1950s. 1950년대에 그것은 그리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봤어도 그들의 뇌라고 지칭할 만한 그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환자들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3번도 아니겠네. 그치? Respirators could save many lives. 많은 삶을 살려줄 수 있었어. But not all those. 모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Whose hearts kept beating. 그들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었는데 ever recovered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s.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살리지는 못했대. 그럼 얘네가 해당되는 거야? 해당돼야 되지 않을까? 이 노우스는 누구냐? 심장만 뛰고 뇌랑 다른 거 다 죽은 사람들이야. 환자. 환자들이 되겠죠. 여기는 환자네. 몇몇 케이스에서 their brains had ceased to function altogether. 그들의 뇌는 전체가 멈춰버렸대. 그 너네가 의학을 잘 몰라서 볼 수 있는데 자, 뇌사랑 식물인가 사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볼게. 뇌사는 죽은 거니? 뇌사는 사망이랑 같을까? 같지 않을까? 설명 되세요. 아, 간호 공간 혹시 영어 들어본 적 있어? 뇌사는 뭐냐면은 간뇌가 죽은 걸 얘기해. 근데 이 간뇌가 뭐 하는 거냐면은 그 몸에 있는 장기들 그런 거 관련을 얘기해. 심장도 그러면 멈추는 거죠. 뇌사일 때 살릴 수 있는 뇌사일 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게 인공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로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뇌는 못 살려. 그래서 얘는 죽은 건 하나 없는 거야. 근데 식물인간은 뭐냐? 간뇌는 살아있어요. 대뇌가 죽은 거야. 대뇌 기절이라고, 기절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먹을 것도 먹을 수 있어, 식물인간은. 영양분 섭취도 되고, 왜냐면 장기는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뇌가 멈춰가지고 지금 식물인간이고 사망은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근데 간뇌가 죽는 거라고 해? 심장이 멈추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여기는 생각하면 돼. 심장이 계속 뛰는데 다른 기능들이 살아나지 않았어. 근데 save many lives라고 했지.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다고 했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But not all. 하지만 다 살리지는 못했다. 그럼 얘네들 결국에 뭐야? 죽은 애들이야. 심장은 뛰는데 죽은 애들이지. 그럼 그게 저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답은 사망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여기 1, 2, 3번 세 가지 해봅시다.
홀스윗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드릴게요. 어, 얘기야. 그리고 이분 아까 있었던 거? 네. 아, 이따 얘기해줄게요. 우선 이거 먼저. 네. 다 했어? 네. 설명이 다 했니? 자, 첫 번째 거. 위그 전체의 주제를 영어로 요약한 거네. 자, 그 전체를 봤을 때 아까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나왔냐면은 뭐 심장을 뛰는데 죽은 사람들을 얘기했었지. 여기까지. 그렇지. 심장은 뛰지만 뇌가 죽은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 The realization that such patients 그런 환자들은 누구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Those whose hearts kept beating ever recovered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s. 심장은 뛰는데